글을 썼고 집중했었던 그런 내가 살았던 공간을 누구나 소시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고 또 현실에서 없어지긴 하지만 가상에서라도 그 모습들을 남기고 싶어 울지로 판타자라는 축제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플래닛의 박태현이라고 하고요. 울지로 판타자 생산기지에서는 총괄 PM을 맡아가지고 이런 축제부터 그리고 이 메타버스 구현하는 데까지의 여러 기획적인 과정들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비블파크의 박준호고요. 이번 을지로 판타지아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그래픽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을지로 판타지아 생산기지는 2017년부터 진행된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을지로에서 뭐 축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좀 한데 모아가지고 아카이빙을 해서 가상세계에다가 펼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을지로는 재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재개발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 지역에 있는 기억이나 그리고 행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소실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이 공간에서는 산업적인 활동과 예술적인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현대 역사 관련된 문제들이 작품으로 풀어낸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의 유니크한 도심 제조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작품을 풀어낸다거나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특수한 환경들의 예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있어왔던 그 장소나 그런 기억들을 가상세계에다가 그대로 좀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방법을 찾다가 제가 이제 3D 매핑이라는 것도 좀 사용을 해오고 메타버스 세계에다가 이 을지로 판타지아라는 축제를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D 매핑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상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부터 이 공간을 어떻게 그대로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배현종 감독님이랑 함께 협을 맞춰가지고 3D 매핑으로 이 골목들을 아카이빙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품질 3D 매핑 데이터를 얻었고 그런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공간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을지로 판타자라는 오프라인 축제의 모습들을 동영상이나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쉽게 콘텐츠를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 그리고 뭐 아티스트들 그 다음에 공연자들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본 다음에 VR챗에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퀀스의 주된 내용이 이제 골목이라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컨텐츠들을 뭔가 은밀하게 숨겨놓고 진행을 이어나가면서 조금씩 재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흰색 돌아가는 공들이 있는데 이런 공들을 눌러보면서 작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이동을 하다 보면 동영상이 틀어지거나 소리가 나는 곳들을 이용을 해서 그쪽을 찾아가다 보면 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용자들이 하시면서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VR 환경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지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 소스들이라던가 혹은 현실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인터랙션을 가상에서 경험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볼 때 굉장히 이색적이고 굉장히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카이빙이라는 고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담보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어떤 생각들을 해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같이 함께한 작가님들이나 기획자님, 개발자님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이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 생각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해볼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퀄리티라는 부분을 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VR챗이든 메타버스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 많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공공예술과 일반 파인아트의 차이점처럼 공공예술할 때 공공성을 빼놓고
그냥 예술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듯이 이 메타버스 예술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좀 담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을 가지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서 메타버스랑 파인아트 혹은 아트 영역이랑 결합이 되면 아트 영역에서 뭔가 전시장을 가려면 돈도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또 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시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도 있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본인의 작품들을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D 매핑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3D 매핑 작업을 하거든요. 이 골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공간이 전부 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느꼈던 그런 공간들을 미래의 메타버스 세계에다가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큰 목표고요. 을지예술센터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 활동들을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실제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 아카이빙을 해서 메타버스 내에 구현하는 걸 저희의 향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